될까요? 아, 예. 제 작품 이름은 카사 델 포테로, 이탈리아어로 항구의 집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설계하게 된 이유는 여기 밑에 바로 이제 바다가 있거든요. 가족과 그리고 혼자서 놀러오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1층은 이제 낚시용품에 대여해주는 가게하고 2층, 3층은 이제 그분들이 놀고 서로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 작품은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주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라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 건물의 이름은 트라이앵글인데 트라이가 시도하다의 트라이랑 모퉁이 앵글이라는 뜻을 합쳐서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는 모임 공간이라고 뭐 카페와 옆 건물에는 바로 상점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을 대여해주는 식으로 그런 건물을 만들었고 5층은 관광객들과 이제 주민들을 위한 게스트룸을 위한 공간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박세진이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조현영입니다. 저도 3학년 건축학과 김경수입니다. 네,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원래 이제 조별로 캡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수님의 추천으로 해서 이 기회를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울산 서동에 위치한 백령성을 저희가 그 백령성 주변에 위치한 빈집이나 유휴지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도시재생 개념으로 저희가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건축과 3학년 이영민입니다. 네,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저는 울산 교동에 위치한 이제 쉐어하우스 느낌으로 만들어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하여 가족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고 이쪽은 이제 퇴직자들이 뭔가 창업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제빵이나 카페 이런 것들을 바로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건축 전공 한승주라고 합니다. 네, 2학년 중에는 유일하게 2차까지 올라오셨는데요.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간절곶 양어장을 이제 대지로 잡아서 8,000평 정도의 규모를 재생 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간절곶이니까 첫 해가 뜨는 만큼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복합문화센터로 1층에서 이제 공원, 2층 카페와 전시장을 그리고 3층에는 예술 창작 공간이라고 해서 유튜버나 아니면 뭐 소설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축학과 3학년 윤지연입니다. 네,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복합문화센터를 설계를 했고요. 네 동으로 이제 나눴는데 하나는 청년 창업 공간과 실내 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앞동에는 뷰가 좋으니까 인피니트 풀을 개별로 이제 나눠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인피니트 풀을 설계를 했고 이 뒤에는 단기 주거 공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 건물은 대여 사무 공간이라고 해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안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여 사무 공간을 설계를 했고요. 이제 이 대지가 비어있는 군부대랑 주전 가족 캠핑장이 있는 대지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한 설계 아닙니다. 화이팅! 둘, 셋! 설계하겠습니다. 네. 자, 가자. 수상을 축하하고요. 그리고 건축 재밌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만약에 혼자 준비했다면은 더 힘들
없었을 텐데 이제 친구들이랑 교수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일한 2학년으로서 이제 혼자 준비하면서 이제 3학년의 도움도 받고 많이 힘들었지만 처음 공모전에서 이제 입선이라는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울산 과학대학교 건축 디자인학부 화이팅! 화이팅!